자, 수비가 바뀌어 있는 상태인데요. 막고 굴절도 했습니다. 공을 뺏깁니다. 가로채기 성공, 서울 SK. 그리고 김성현 득점 성공. 김성현 선수는 언제든지 상당히 빠른 트랜지션을 전개하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예. 박찬희가 돌아나오면서 뱅크샷 실패. 다시 점수 차이가 벌릴 수 있는 기회. 김성현 바람같이 득점을 만듭니다. 김성현 선수의 움직임을 보면 남들보다 시간을 두 배로 쓰는 것 같아요. 이제 5G 말고 이제 6G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이제 뭐 덩크나 저의 원래 몸 상태를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 확실히 스피드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민성주 들어가면서 블락샷! 미네란트의 블락샷! 상당히 멋진 프로토스 투석포입니다. 예. 자밀원이 들어갔습니다. 자밀원이의 성적포. I think my recipe is just working out all summer. I kind of knew what I wanted to kind of my approach this summer would get better at the three-point shot. A lot of people wouldn't guard me outside the paint, so that was my thing kind of this summer. And the coaching staff gave me all the confidence in the world to just shoot the three ball. And I shoot a lot after practice too, so just repetition and confidence that I have. 승리를 따냈습니다. 네, 외국인 선수의 기량이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도 저런 좋은 성적이 나는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SK는 빠른 속공으로 9점을 만회합니다. 아, 네, 정말 눈 깜짝할 때 한골이 또 들어갔네요. 예. 외곽 달랐고 3에서 들어갔습니다. 점점. 아, 참아야죠. 아직 때가 아니잖아요. 뭘 잘했다고 세리머니를 해요. 한 것도 없는데. 이겨서 다행이죠. 제가 오자마자 졌는데 저번 게임 오늘 또 1위 팀이랑 해가지고 이겨서 기분 좋습니다. 또 이 분위기 계속 이어나와가지고 계속 1위 하겠습니다. 거는 과정에서 움직였다는 판단이죠. 예, 볼을 따냈습니다. 스텝 받고 원핸드 최준혁 29-21 곧바로 공격권을 따냈던 서울 SK입니다. 네, SK의 압박에 전자리에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꼭 뺏기지 않습니다. 자밀원이 안영준 토크 치면서 골밑까지 왔어요. 안영준 돌아서면서 득점에 두어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안영준. 네, 지금은 안영준 선수가 마음먹고 들어갔어요. 예. 제가 후배로서 일단 그러면 안 되는 게 잘못이긴 한데 그 일 잊고 나서 더 집중해서 해야겠다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다치고 나서 좀 몸 끌어올리는데 일단 몸이 계속 좀 올라오지 않아서 저 혼자서 답답하고 그랬었는데 하다 보니까 있어도 된 것 같은데 더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스크린 이용해서 수비를 따돌립니다. 김남현 왼쪽 걸렸어요. 가로채기 성공. SK 공격 44-42 공격이 뒤로 걸렸어요. 가로채기 성공. 그리고 김성현 마디. 제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헬프 수비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팀 형들이 뭐 부경이형 원이 뭐 다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래서 운이 좋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1라운드 때 나켄한테 너무 득점을 쉽게 많이 해가지고 오늘 나켄이 득점 많이 안 주려고 나왔던 게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샷클락 10초. 미네라. 네, 지금 의도적으로 아이솔레이션을 시키고 있죠. 예. 다시 다가가면서 더블 클러치 득점. 샷클락과 게임 클락은 약 2초 차이. 미네라스 석점 던집니다. 또 들어갔어요. 네, 미네라스. 김선영 번거리.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밀원이 골매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멋진 슈퍼슛입니다. 엄청난 팔로업 덩크. 지금은 에릭탐슨 선수가 막아보려고 했었는데 자밀원이를 막을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It was probably a perfect recipe. A great miss by Sonny. We'd rather have him make the shot, but it was a great miss by him. I was in good position and I'm a little athletic, so I kind of got the ball, long arms, and I dunked it. It was a good play. Got the crowd excited. I'm happy that the fans could be back in here to experience that play.